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인 BJ 조유정을 납치, 폭행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걸그룹 예쁘다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여성 인터넷 방송인 BJ 조유정은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에서 가해자 A씨로부터 강제로 차에 태워진 지 협박당하고 폭행을 당했었는데요. A씨는 2,200만원을 강제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죠. 해당 내용은 BJ 조유정의 아프리카 TV 공지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A씨는 40대 남성으로 BJ 조유정과 관련된 영상 편집 업무 등을 도와주던 매니저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BJ 조유정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당일 선물을 주고 싶다라며 BJ 조유정을 불러낸 뒤 사인을 요청했다고 하죠. 이어 사인 중인 BJ 조유정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BJ 조유정은 코뼈 골절 등 부상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어 A씨는 BJ 조유정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제로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또 BJ 조유정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 지인 등에게 오늘 출근 못한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BJ 조유정이 보낸 메시지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가족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BJ 조유정은 A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탈출해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 상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죠. A씨가 버리고 간 차량 안에는 청테이프와 노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동선을 추적했고, 이어 도주 나흘 만인 지난 18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에 있는 A씨 부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1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어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네, 어메이징하다, 진짜 트라우마 장난 아니겠다, 걱정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